자, 여러분들 오늘 가볼 집은요, W 가나라는 곳입니다. 굉장히 또 유명한 집입니다, 여기. 아, 여러분들 오늘 오마카세를 한번 먹어볼 건데, 이게 뭐냐면은 품질이 가장 좋은 그날 따라 다른 가장 좋은 식재료로 해가지고 이게 음식을 바로바로 좀 만들어서 주시는 그런 거라고요. 저도 처음 보고 보는데 되게 좀 궁금한데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겸 한번 영상을 한번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면은 그 63층 게스트하우스도 빌려주시고 그 저 양주 좀 자주 보내시고 진짜 예전부터 엄청 좀 많이 챙겨주셨던 형님이 계신데 제가 좀 바빠가지고 형님한테 좀 연락도 못 드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랜만에 또 형님 뵐 겸 해가지고 왔는데 형님이 또 이렇게 맛있는 거 좀 사주신다고 해서 예, 좀 먹어보게 됐는데 1인 25만원입니다 여러분들. 1인 25만원 와 1인 25만원짜리 한번 또 먹어보게 됐네요. 이야.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부드럽다. 와. 전복이 원래 좀 열을 가하거나 그러면 조금은 질긴 식감이 좀 있기 마련인데 엄청 부드러워요. 와. 자, 여기다가 한잔 하실까요, 형님? 아유. 진짜 맛있네요. 쏴쏴쏴. 먼저 참돔 먼저 해가지고 이야, 색깔이 청어는 또 회로 또 제가 거의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상태가 좋아야 이걸 회로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. 청어는 와 사라지네 이게. 아 한 잔 각인데 이거. 여러분 쏴쏴쏴. 야, 너 회가 또 계속 와. 야, 이제 사라져 없어지니 해가 오. 이런 음식이 있었구나 진짜. 오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진짜 놀랐어요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맛이 야. 자, 민요리가 들어간 주막기입니다.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깔끔한 느낌. 안에 무슨 뭐 향이 좀 나는 것 같은데. 안에 깨랑 와사비가 좀 있었는데. 살짝 매운 게 조금 있는데. 아, 직접 보여줘. 네. 여기 보이시는 게 안심. 네. 여기 등심이고요. 네. 여기 가운데 이쪽에 있는 네피스 있는 게 토시산이라고. 토시산. 네. 이쪽에 있는 부분이 한우에서 가장 마블링이 많은 부위인 살치살. 살치살. 이제 양념에 절여되었다가 구워드릴 꽃갈비살이라고 봅니다. 아. 가지 종류 구워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거의 2 플러스 중에서도 가장 등급이 좋다던 9 등급이라고 하네요. 고기가. 반찬도 여기서 직접 다 만드신대요. 직원분들이. 무하고 뭐 샐러리, 마늘종, 그리고 오이.
10g 머스타드는 마늘을 좀 더 가미해가지고. 작업을 시키면 30개월 된 소래요 이게. 안심. 소금만 살짝 찍어서. 이게 보통은 이제 와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해야지. 야 이거 말이 막힌다. 이게 진짜 부들부들하면서 야 어우 진짜 최고네. 입 안에서 넣으면 몇 번 씻으면 거의 사라져서 없어질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워요. 한잔하면서 해야 된다. 샤샤샤. 이번에는 고추냉이하고 홀그레인 머스타드. 아 지금 육회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 자주 먹는데 와 이게 또 콩가루인가 이 콩가루 참깨 참깨? 참깨 참깨 빻아서 준비한 참깨. 참깨를 이렇게 좀 빻아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해놓으니까 이것도 아 고소하면서 아 제일 좋은 게 좀 많이 달지 않아요. 이 육회가 어떤 잘못 묻히면 되게 달면은 물리거든요. 근데 적당하게 좀 달큰하면서 와, 또 한잔 해봐야죠. 와. 아,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이제 형님이랑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너무 촬영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서 먹고 있어요. 근데 편집 이렇게 하면서 네. 먹는 부분만 이렇게 한 10분 정도 아마 나갈 텐데 형님과 지금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네, 먹고 있습니다. 자, 쏴쏴쏴. 나중에 잡수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잡수요. 잡수와. 혹시 먹는 재능이신가요? 예, 먹으면 술 먹고 갑니다. 제가 녹아 좋아해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룸은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두 분은 이야기 안 되는데요. 두 명은 이야기 안 되는데 특별히 앞에 형님 참 좀 더 대단해 보이시는데 특별 케이스로 저희 룸을 좀 예약을 주셨대요. 보통 네 분에서 여섯 분 사이만 이제 그 룸을 좀 예약 가능하시다고 하네요. 혹시나 와보실 분들 좀 미리 참고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직접 음식 식자재 하나하나 전부 다 여기서 직접 뭐 양념 하나 무슨 뭐 고춧가루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료 하나를 전부 다 직원분들이 직접 새벽이나 이런데 시장 가셔가지고 좀 구매를 하신다고 하네요. 그냥 최고가 아니면 손님상에 내놓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.
아,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고기가 조금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좀 더 이제 말씀을 하시면 추가로 또 추가적으로 좀 더 주신대요, 고기를. 혹시나 좀 배부르게 식사를 하고 싶으시면 고기 같은 경우 좀 부족하면 더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주신다고 하네요. 저는 30개월 된 소. 테리야끼 소스를 또 살짝 발라가지고 한 번 더 살짝 또 구워주시는데 이거는 와사비랑 해가지고 또 같이 먹으면 맛이 좋다고 하네요. 쏴쏴쏴. 근데 제가 봐서 분명히 댓글에 이런 댓글 나올 것 같아요. 좀 어울리는 걸 먹어라. 너는 소주에 삼겹살인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. 그 영화 신세계 보면 최민식스가 그러죠. 아침에 스테이크 썰고 있는 그 이중구에게 야 니들은 어울리는 걸 처먹어 라고 하는 그 대사가 있죠. 왠지 그런 댓글이 달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아까 지금 드시는 게 이제 토시살이요. 토시살. 네. 네. 오 젓가락으로 한번 쓱 잡자마자 육즙 위로 확 올라오는데 야 이거 한번 좀 보여드려야겠네. 어우 이게 야 육즙 흐르는 거 보이세요? 그럼 젓가락 한번 쓱 잡자마자. 오. 이건 왜 선도가 좋을 때 먹어야 되는지 그때 좀 알 것 같아요. 먹었을 때 우리가 소간을 살짝 싱싱한 걸 익혔을 때 나는 그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선도가 좀 안 좋은 거는 되게 좀 역하고 비려져요. 그 느낌이 살짝 좀 나네. 근데 이건 지금 상태가 최상인 것 같아요. 전혀 뭐 거부감도 없고. 아, 쏴쏴쏴. 술 막 들어가네 아주. 아, 아까 그 맨 처음에 먹었던 안심 그 감동이. 아, 제가 그동안 먹은 소고기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게 대구에 또 살고 있던 아우가 새우살을 한번 좀 보내줬었는데 그때 그 집에서 한번 구운 적 있었는데 그것도 고기 상태가 굉장히 좋았어요. 지금까지 먹은 고기 중에 그게 제일 맛있었는데 아까 여기 처음에 먹은 그 안심이 그 칠판 지우개로 이렇게 다 뭘 지우듯이 막 지워버리네.
정말 여러분들 혹시나 오시게 될 계기가 있다면 한번 와보세요.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오바가 아니라는 거, 오바한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바로 아실 거예요. 정말 와. 저는 형님 평생 배신 못합니다. 이래서 배신도 안 할 거고. 예. 자꾸 한 번씩 이제 연락 못 드리고 있다고 저한테 아 뭐, 떴다고 이제 배신하냐 항상 이러시거든요 형님이. 한마디만 하면 이제. 예예 맞습니다. 잠깐만. 맞어 이제 이거 이거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세민이가 구독자 1만일 때는 하루마다 연락을 했어요. 2만일 때는 이틀마다 한번 연락했고 3만일 때 3일마다 한번 연락했고 이제 13만이 되니까 13개월 만에 한번 연락을 하네요.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전화하면 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이랬더니 지금은 뭐 아 뭐 무슨 일 있으세요? 이렇게 전화하니까 좀 그러네요. 예. 세민이는 이런 놈입니다. 여러분 아닙니다.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. 저 형님한테 꾸준하게 항상 연락드리고 이제 만나러 형님을 뵈러 오지 못했을 뿐이지. 예, 아, 저 절대 그런 놈 아닙니다 여러분들. 예. 저 절대 무슨 뭐 제가 성장을 한다고 사람한테 연락 안 하고 어이,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. 예. 형님이 재밌으라고 약간 오바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. 제가 튀김은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두꺼운 튀김옷 추천해서 약간 이거 일본식 덴뿌라 느낌이 튀김옷도 거의 엄청 얇고 최대한 이 식자재 원물을 엄청 많이 좀 살리면서 잘 튀겨줬네요. 이 음식 하나하나가 다 원산지가 어딘지 다 이렇게 저 얘기해 주시면서 이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. 먹는 게 배부르고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한데 좀 즐거워지는 거 이렇게 하나하나 이 식사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듣고 하는 이런 좀 즐거움으로 하는 식사 아 그런 또 맛이 있네요 또. 마블링이 많은 부위다 보니까 미디엄 웰던이나 웰던 좀 약간 좀 더 다른 부위보다 좀 더 익혀 드시는 그런 걸 좀 추천을 해주시네요. 이거는 살치살 쏴쏴쏴 명이나물이고 진짜 울릉도 산 명이나물. 네, 울릉도 산 명이나물. 살집밥을 그냥 먹고 느끼할 수 있기 때문에. 네, 조금 기름짐이 좀 느껴지네요. 네, 느껴지게. 명이나물과 드셨을 때 가장 최상의 조합을 발휘하는 게 바로 살집살이기 때문에. 확실히 기름지면 좀 더 줄어드네요. 명이 자체가 원래 또 엄청 맛있잖아요. 이건 먹어보지 않더라도 이건 맛있겠다는 느낌이 확 와요. 젓가락으로 잡았는데 고기가 부들부들한 게 아 이것도 그냥 먹긴 그렇고 또 완전 쏴쏴쏴
강탄사만 나오네 진짜. 살면서 또 이런 경험 한 번씩 해보는 것도 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. 새우살을 또 이렇게 주셨어요. 와 이거는 이 맛을 아시는 분들은 이거 한 잔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. 이게 여러분들 화요예요 화요. 아 이거 형님 이거 너무 많은데 이게 한 잔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. 아 이거를 나 참 예, 형님 너 간만에 뵙고 있으니까 초심 자식 겸 해가지고 이거 거의 300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좀 형님이 뭐냐면 서비스 영상으로 좀 담아라 하여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늘 또 직원분이 또 최고의 대우를 해주셨고 하니까 또 한번 서비스 겸 해가지고 하는 거 어떠냐라는 그 의견이었어요. 그걸 좀 재밌게 하려고 형님 이렇게 하신 건지. 무슨 뭐 절대 형님이라고 뭐 갑질하거나 예, 그러신 거 아니에요. 근데 우리 형님이 약간 좀 갑질 캐릭터가 있긴 있어요. 좀 안 하네 라고 하면서 우리 형님이 약간 좀 갑질 캐릭터는 좀 있어.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연락 안 한 적 있다.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여러분 장난입니다. 자 이거 대망의 새우살. 이 와사비가 여러분들 이게 좀 많은 것 같아도 이게 조금 그 향이 많이 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. 그래서 이 정도 나도 충분히 괜찮습니다. 다시 새우살. 아까 안심에 받았던 그 감동을 다시 새우살로. 와. 최고입니다 진짜. 이게 부드러움이 토시살의 부드러움과 약간 좀 다른 느낌이에요. 좀 이게 토시살은 약간 기름기가 좀 느껴진다고 치면 새우살 같은 경우는 부드럽지만 기름기가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. 약간 탱글탱글한 느낌? 그런 느낌식으로 해가지고 야. 꽃갈비살. 자 이제 우니와 고기 파랑해 가지고 근데 이것도 우니랑 해서 밥으로 해가지고 또 비벼내면 또 먼저 한번 밥을 살짝 먼저 드셔보시고요. 밥을 예. 밥만 살짝 드셔보시고요. 그다음 이제 모든 재료를 한 숟가락 넣으셔서 드셔보시고요. 그다음 이제 김 준비해야 될 건데 김에 싸서 한번 드셔보시게 골고루 드신 방법 추천드리겠습니다. 다음은 고기하고 연어알 우니하고 해가지고 같이 최고네 진짜 이거. 일식이 베이스. 예, 일식이 베이스야. 예. 베이스는 이제 기본 베이스는 일본 음식인데 현지화를 좀 해가지고 일단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걸 좀 이제 가미해가지고. 국수. 그 위에 새우. 아, 마 콜라요. 이거 위에 아 이게 아 마. 걸쭉하게 마 있네.
마. 예. 또 일본 분들이 또 마를 또 좀 많이 드세요. 또 그 마 밥이라는 걸 좀 해 드실 정도로. 근데 마가 이게 또 그냥 마만 100% 갈아낸 거를 좀 그냥 그것만 먹은 적이 있었는데 조금 약간 좀 콧물 먹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좀 거부가 있어. 이거 마는 또 차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즙으로 해가지고 약간 주스처럼 그렇게 해먹으면 또 굉장히 또 맛이 좋거든요. 국수는 여러분들 제일 맛있게 먹는 게 소리 내면서 먹어야 제일 맛있습니다. 여러분 진짜. 근데 확실히 여러분들 이걸 드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 음식에 대한 정보를 아셔야 돼요. 마는 호불호가 또 이것도 나뉠 수 있어요. 여러분들 그 질감 때문에. 저는 그런 걸 크게 따지진 않으니까. 네. 네, 지금 이제 좀 배가 좀 이제 먼 것처럼 이제 차고 있네요. 그것도 확인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는, 그러니까 손님이 이제 적당하게 좀 이제 만족하실 정도로 드셨는지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네요. 네. 혹시나 배가 덜 찼으면 좀 더 다른 이제 음식을 더 주시겠다라고 이제 뭐 처음에 말씀하셨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좀 확인을 해주십니다. 네. 여태까지 드셨던 고기를 다 다져서 안에 체다 치즈, 모짜렐라 치즈 넣고 같이 튀겼고요. 타르타르 소스와 샐러리로 이렇게 베이스로 양념을 해드렸고요. 자, 그런데 쏴쏴쏴. 이름이 샌드위치인데 약간 프리미엄? 샌드위치로 좀 프리미엄? 요게 청매실로 해가지고 매실 자체는 또 소화가 또 원체 잘 되는 음식으로 또 유명하니까. 매실 자체가 일단 이제 신맛이 좀 강하기 때문에 단맛이 좀 가미를 해가지고 그걸 좀 중화를 좀 시킨 것 같아요. 크게 신맛은 많이 안 나네요. 되게. 씨는 이제 빼고. 자, 여러분 요거는 이제 과일 숙성시킨 망고와 멜론. 왜 제가 아냐면 이 망고를 그 제 방송 시청자 형님 중에 소풍호핑 형님이라고 그 태국에 진짜 완전 최고급 망고를 보내주신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이 마트나 이런 데 파는 그 망고를 먹었을 때랑 또 굉장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. 살짝 그 상큼함이 있는. 와, 근데 그때 먹었던 망고 막 그 최고급 망고라고 보내주신 거 그 망고 맛이 나는. 아, 마지막 먹는 것까지. 와. 정말 여러분들 오늘 첫 입을 댄 음식부터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후식까지 해서 흠 잡을 데가 1도 없는, 흠이라고 뭐 찾아볼 수가 없어요. 거기다가 음식 맛 자체도 정말 최고가 아니면 손님한테 내놓지 않는 진짜 그런 느낌으로, 아 정말 대우받고 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진짜 정말 맛있게 식사를 잘 했어요. 여기서 W 가나 여기 진짜 제가 자주 올 수는 없겠지만
한 번씩 우리 또 형님 만나러 오면서 형님한테 졸라가지고 예, 뭐 먹으러 가고 싶냐라고 하면 가장 먼저 여기를 얘기할 것 같은 예,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. 진짜 정말 오늘 만족하고 너무 맛있게 진짜 잘 먹었습니다. 아 오늘 진짜 제가 이렇게 좀 맛있게 식사할 수 있도록 예, 좀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, 감사드리고 아, 정말 최고입니다. 여기는 진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특별한 기념일이나 아니면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뭐 기분 내고 싶으실 때 그때 진짜 한번 방문해 보셔도 정말 후회 없으실 겁니다.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. 정말 아무튼 저희 진짜 최고의 집이었습니다.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네.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맛있는 이 비싸고 맛있는 바 먹을 수 있게 우리 또 지원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형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